분봉왕 헤롯의 정치, 예루살렘 성전 중축과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에 의해 25살에 갈릴리 지역 총독에 임명됐을 때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지역 백성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주므로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소탕해 로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헤롯은 도적들을 소탕함으로 시리아 사람들까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하스몬 가문을 처단하면서 그가 얼마나 무섭고 힘있는 왕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헤롯은 불모의 지역들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흉년이 들자 사제를 털어 구제에 나서면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헤롯은 두 가지 큰 건축 사업을 통해 유대와 로마 제국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증축해 준 것과 로마 제국을 위해서는 가이사랴 신도시를 개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 아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점을 헤롯이 간파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제위 18년째인 BC 22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 증축하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분적으로 기초공사는 깊이가 45m까지 내려갔으며 표면 지역은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가 넉넉히 되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 여리고 그리고 몇몇 도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로마와 같은 수도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중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을 위해서는 1,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시켜 그들을 공사에 투입시켰습니다. 폴 존스는 헤롯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서 성전 안뜰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내부 장식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외부 장식, 성전 문, 내부 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우 높아서 회랑 위에서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먼저 수소 3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신속함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각자 능력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에 의해 확장 증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는 경건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BC 15년 로마의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자 친구이며 사위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헤롯의 친구이기도 했던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깃덩이와 많은 양의 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은 거대한 정화 시스템 같이 움직였습니다. 성전뜰 안에 34개의 수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다 모양의 물통으로 알려진 가장 큰 수조는 9,092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빗물을 저장했고 여름에는 실로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배수관들을 통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핏물을 처리했습니다. 제단 바닥 곳곳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물구멍들이 있어 순식간에 피가 씻겼다고 합니다. 헤롯의 또 다른 건축은
가이사라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요새화된 안토니아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성체와 같은 요새를 건설하여 세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바스테는 아우구스투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부르던 곳을 요새화하여 가이사라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가이사라란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랴라고 고쳐 부른 지역의 해변이 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곳에 호화로운 왕궁과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시사철 바다의 파도와 상관없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는 그리스 아테네의 피레움 항구보다 작지 않았으며 도시를 향해 이중으로 배를 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경기장을 건설하였으며 항구 뒤편 남쪽 지역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에 수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였는데 헤롯은 이곳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신성한 로마를 위해 큰 규모의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들어오는 배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로마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동상을 한 개씩 세워 로마와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은 헤롯의 재위 28년에 완성되었고 총 공사는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 중축 공사와 로마 황제와 로마를 위한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을 통해 유대와 로마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 5년마다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경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또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카이사르의 초상만은 단 한 장도 예루살렘에 수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카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도 예루살렘에서는 주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